아, 이건 엄마한테 비밀이었는데. 와. 야. 딸분도 모셔야 될것 같아. 진짜 오매불망이네. 안녕하세요. MJ를 엄청 좋아하는 딸을 둔 엄마 이혜영입니다. 아, 저희 딸이 MJ를 엄청 좋아해요. 노래도 잘하고 진짜 끼도 있고 작년인가 나온 시선 고정이라는 노래를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시선 고정, 나에게만 시선 고정.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우, 실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아름답게 오시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때, 이렇게 처음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화면이 너무 아까워. 아, 진짜요. 손해 감사합니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녕, 자네가 MJ인가? 오늘 내 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왔네. 편지 속엔 자네를 향한 내 딸의 진심이 잘 드러나 있네. 편지를 읽어보며 딸이 꼽은 자네의 매력 포인트가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네. 준비되었는가? 아,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떨리네요. 저도 처음인데 떨리네요. 깨알이네, 글씨가. 명준아, 안녕? 명준이 프로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사랑러 사랑러? 명푸 1이야. 명준이 프로 사랑러 명품 1이야. 내가 너에게 감겨버린 건 라디오 비하인드에서였어. 어떻게 이런 귀여운 생명체가 있지? 언제 어디서나 하이텐션인 우리 막내? 네, 맞네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팀 내에서 맏형이지만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고, 맏형이에요? 네, 제가 맏형입니다. 막내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어린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딸보다. 딸분보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 어떡하니? 너보다 더 어려 보여. 내가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명준이의 잘생긴 얼굴이 좋았어. 작은 얼굴에 무쌍인 태도 큰 눈, 꼬부기처럼 올라간 입꼬리. 사실 명준이 입꼬리에 걸려서 낚인 거 아닐까 싶다니까. 너무 감사한 말이긴 한데, 이렇게 직접 이제 또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아이고, 아이 너무 부끄러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사실을 쓴것 같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첫인상이 네. 이렇게 거만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좋았어요. 아우,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사람 보긴 보네. 내가 그랬어요.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너는 노래할 때가 정말 가장 멋있어. 복면가왕에 나왔을 때첫 소절을 듣자마자 이건 명준이다 했다니까. 그때 준비했다던 노래 삭제 기다리고 있어. 삭제라는 노래가 제가 이제 복면가왕에 나왔을 때 준비했던 노래 중 하나인데, 네, 그때 못 보여드렸어요. 한 장씩 너를 치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네, 이거를 제가 이제 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백의 뮤지컬 유닛 활동까지 겹쳐서 힘들었을 텐데도 항상 웃고 있는 내가 너무 대단해 보였어. 아, 이건 엄마한테 비밀이었는데. 비밀 얘기 나오네요. 나 뮤지컬 골공 뛰었거든. 와. 아, 10번이라고 치면 한 6번 정도는 간것 같아요. 아마 얘가 서울을 살면 100%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뜸하게 간것 같아요. 좀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나 진짜 내가 6번까지는 네네. 나름 안것 같은데 네. 다 봤네. 저 솔직히 말해서 총 23회를 했습니다. 어머. 이걸 다 오신 거면은 야. 딸분도 모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또 이번에 뮤지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뮤지컬이요? 중인데. 아, 아이고, 그때 내가 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 왜 알겠습니다. 좋아하는지.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새로운 사실을 또딸 거를 알았네.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됐었나? 아니야. 근데 그 NBA를 좋아하면서 얘가 성실성이 커져가니까. 아, 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유,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거 알아? 트로트 솔로로 컴백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거? 이번에 계세요 나온다 해서 명진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또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솔로 노래가 계세요라는 노래인데 팀으로 했을 때 장르도 여러 개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뭔가 솔로로 했을 때 저 혼자서 많은 스펙트럼을 넓혀가기 위해서 저의 장점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트로트를 선택한 것 같아요. 노래는 장르를 불문하고 다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축을 이게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음악을 진짜 엄청 좋아해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암 수술을 했거든요. 폐암 수술을. 아, 제가 암투쟁도 많이 했고 지금 5년이 지나서 이제 괜찮은데 그럴 때 많이 들었던 것이 음악이었고 음악은 늘 일상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좋다는 생각을 늘 해요. 기쁘든 슬프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노래는 잘 못하는데 또 MJ만 나오면은 그냥 걔가 막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요. 집에서도 말이 없는 앤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그래 뭐든지 좋아해서 내 기분이 좋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음악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슬프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작곡도 시작하게 된 것도 제 마음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고 그 제 심정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생각하셨던 부분이랑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뭔가 저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아, 그러면 제가 살짝 불러드릴게요. 네. 그럼 좋죠. 네. 이걸 어디서 들어. 왜 아직까지 자나 베이비 해는 벌써 떴는데 뭘 망설이는데 생각하는데 그냥 몸을 일으키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꼭 들어가 주세요. 진짜 좋네요. 어머니 마음속에 발레 파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오글거린다 이거. 너무 감사해요. 네. 나랑 같은 나이인 너에게 가끔은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 같아. 때때로 권태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을 때도 무언가를 하기 전에 두려울 때도 긴 밤이 필요할 생각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러잖아. 명절 씨 보고 희망도 갖고 그런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더 건강하게 진짜 건강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건강이 1순위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가 오히려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힘도 받아갈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너무 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명진 씨가 밝고 명랑하고 기운이 좀 좋잖아요. 아유. 그래서 진짜 나도 이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았고요. 네네.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안아 드려도 될까요? 아우. 네. 왜냐면은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로. 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땠어? 아니 좋긴 좋았는데 26번이나 갔어? 응? 갈 수 없지. 이번에 또 한대. 어, 맞아. 내 티켓팅 해야 돼. 나도 하나 해줘야지. 아, 엄마 꼭 가자. 그래. 안 간다고 하기 없게야. 그래요. 아, 좋았어 나도. 좋겠다. 엄마. 노래도 직접 듣고. 귀엽지. 매력 있지.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몇 번까지 허락해 줄 수 있어? 야, 그 26번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명진이가 26번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안 가? 해봤으니까 적당히 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처음이면 내가 안 그러겠는데. 알았어.